근데 너네가 이렇게 하고 싶을 때가 있잖아. 철수의 나이를 저장하고 싶어. 이해되지? 10살 20살 30살 됐지? 그럼 이게 누구 나이야? 철수 나이지. 이거는 영희 나이, 영수의 나이. 이해돼? 이거는 이거는 이게 철수 나이지. 근데 철수 나이가 0이라고 어떻게 배웠어? 네가 이거 외웠지. 첫 번째 넣었으니까 얘는 뭐야? 인덱스가 0이잖아. 그치? 얘는 뭐야? 1이야. 항상 외워야지. 철수는 몇 번이다? 0이는 외우기 귀찮지. 너네가 왠지 이렇게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지 않니? 이해돼? 네. 너네 라벨이라는 말 들어봤어? 라벨? 라벨 스티커 들어봤어? 네. 니네 옛날에 이런 거에다가 다 붙여놓잖아. 뭐 껌이나 한국 고등학교 같은 거. 너네 그 MySQL에 오토 인크리먼트 보면 오토 라벨링이 되잖아. 번호가 되잖아. 몇 개지잖아. 이것도 오토 라벨링이야. 자동으로 번호가? 0번. 자동으로? 1번. 자동으로? 2번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그걸 안 하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런데 직접 내가 붙이고 싶을 때가 있어. 그럴 때 뭐 쓴다고? 맵을 써야 돼. 이해돼? 왜냐면 해시 맵 같은 경우에는 값을 몇 개 들어가? 두 개 들어가. 키 값. 이해되지? 그래서 두 개 써야 돼. 여기가 어렵지? 네. 자, 해봐. 스트링 스트링은 몇 개란 뜻이야? 두 개지. 자, 요거는 이렇게 풀. 자, 봐봐. 맵은 하나하나의 요소가 키와 값. 너네가 이거 배웠어. 자바스크립트에서 배웠잖아. 키와 값으로 인해서. 키와 값이니까 한 데이터 한 쌍이 몇 개로 구성되어 있는 거야? 키와 값이지. 이해돼? 이것도 봐. 키와 값이지. 이것도 봐. 키와 값이지. 이해돼? 근데 이게 만약에 리스트면은 너네가 이걸 할 수 있어 없어? 값을 몇 개 넣을 수밖에 없어? 한 번에? 하나밖에 못 넣어. 대신에 그러면 여기는 철수 대신에 라벨이 뭘로 잡혀? 0으로 잡혀. 선택권이 없어. 이건 뭐야? 이거는 뭐야? 잠깐 맞춰봐. 리스트 얘가 좋은 거야? 얘가 좋은 거야? 근데 그런 건 있어. 너가 데이터를 막 넣고 싶어. 그럼 자동으로 번호 매겨지는 게 좋겠지. 이해돼? 이 데이터를 이렇게 넣는 게 편할까? 이렇게 넣는 게 편할까? 넣을 때는 뭐가 편해? 무지성으로 넣으면 되잖아. 그럼 무지성 알아서 0, 1, 2, 3, 4, 되잖아. 얘가 좋은 거야. 하지만 데이터를 뺄 때, 접근할 때를 생각하면은 넣을 때 좀 고생스럽지만 정성스럽게 이름을 정해주면 어때? 어떻게 돼? 뺄 때 좋겠지? 이해가 되니? 그래서 왜 일단 두 개가 들어가는지 혹시 이해가 되니? 얘는 정말 두 개로 넣잖아. 리스트는 몇 개로? 값 넣을 때 하나 넣지. 그러면 요거를 이거 문제 있어 없어? 맞춰봐. 이거는 이거지. 키지. 그치. 이거 뭐야? 스트링이지. 그렇다면 여기가 뭐여야 돼? 스트링이야. 그치. 요거는 뭐여야 된다고? 인티저. 요 뒤는 생략이 가능하다고 했지. 그리고 요거 법칙에 의해서 여기 한 C맵인 뭐야? 요 앞에 C는 생략이 만약에 이렇게 많이 써. 이해되지? 자, 그러면은 철수, 영이, 영수 이런 거는 이런 각 사람별 나이를 저장할 때는 맵이 낫겠어? 리스트가 낫겠어? 맵이 낫겠지. 그치? 그런데 시험 문제 정답이란 걸 네가 넣고 싶어. 그런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시험 문제 정답. 시험은 20개 있어. 그러려면은 너네가 봐봐. 1번 문제 정답이 뭐야? 3번. 2번 문제 정답이 뭐야? 4번. 이렇게 하면 되겠지. 3번 문제 정답은 뭐야? 1번.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게 돼? 자, 근데 어차피 이렇게라면은 뭔가 이렇게 규칙적이지. 그러면은 차라리 뭐가 나?
뭐가 낫겠어. 이런 거 할 때는 차라리 굳이 얘를 안 할 필요가 없지. 왜냐면 내가 어떻게 하면 되니까? 애들. 예를 들어서 내가 5번 문제의 정답을 알고 싶어. 5번 문제. 5번 문제는 그 뭐 어디로 써야 돼? 뭐라고 써야 돼?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게 되니? 그러니까 딱히 정해진 정답은 없어. 뭐 써야 되고. 근데 어쩔 때는 뭐다? 리스트가 편해. 어쩔 때는 맵이 편하다. 요거, 요거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돼? 포트, 자막점, 필점, 리스트랑 아래 리스트. 뭐 써야 돼? 리스트 뭐라고 써야 돼? 인티저. 나 뭐라고 했나? 이렇게 쓰니까 헷갈리지. 어려우면은 그냥 이걸 그냥 풀로 다 써. 그냥 풀로. 풀로 다 쓰고 다 쓴 다음에 요 뒤에선 뭐가 생략 가능하다? 뭐가 생략 가능하다? 앞에선 뭐가 생략 가능하다? 여기 생략 가능하다.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는 뭐밖에 못 써? 인티저. 없는 거야. 뺄 때 문제가 없지. 왜냐면은 내가 19번 알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넘버가 19번이면 이렇게 써도 되잖아, 그치? 어, 맞아. 리마인드로 18로 써도 돼. 그 다음에 요거는 야, 0이 거 갖고 와봐. 그러면 이렇게 돼. 근데 여기 맨 위에 뭐 요거? 해시맵도 쓰고 써야 될 일이 있고. 아, 그러면 다 써. 여기 위에 그냥 이렇게 추가하면 되는 거예요? 너네가 알다시피 근데 너네가 이거 보통 안 쓰고 이거 뭐 자동으로 추가돼. 기억나니 이거? 예, 보여줄게. 이거는 어차피 그냥 여기서 써볼게 내가. 그냥 너네가 이거를 new 이렇게 하면 엔터 터치. 자동으로 나와 여기. 자동으로 여기 뭐 있어? 추가됐잖아. 아. 맵. 여기다가 이런 것까지 거의 다 나와 있어. 다 보여. 키 이렇게 나와 있잖아. 그럼 뭐 써? 스트링 인티저. 그다음에 에이지 에이지스 유 해시맵 이렇게. 게다가 너네가 이걸 지웠어. 그렇다 하더라도 자동으로 돼. 그래서 게다가 너네 있잖아. 이런 게 어렵잖아. 이런 게 뭘 쳐야 될지 모르겠잖아. 여기 점 치면 다 나와. 풋 이런 거. 갭도 다 나와 이렇게. 게다가 내가 이 뭐라고 했어? 이렇게 하면은 가늘 수 있다고 했지 내가. 철수 나이가 뭐야? 20이야. 그 다음에 0이 나이가 뭐야? 이거 돼 안 돼? 되긴 되지. 왜냐면 아, 안에 그 안 해놨잖아, 그치? 근데 나중에 ages.get 뭐야? 철수랑 0이랑 더해. 그거를 결과 넣고 싶어. 이해돼? 너네가 안 된다는 걸 몰라도 뭐야? 얘네가 뭐 해줘? 안 된다 알려줬어. 너 어차피 컨트롤 1은 뭐야? 세 글자가 알려준단 말이야, 얘네들이. 안 알려주네, 이거는? 뭐 해야 돼, 이거는? 이렇게 해주면 되네. 이해됐니? 됐어.